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실패한다 해도 진짜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보통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성공한다는 것은 운과 실력의 조합인데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실력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까요? 혹은 실패 확률이 높은 게 보여. 그러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일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열심히 했던 거를 떠올려봤어요. 여섯 가지 정도를 떠올려봤는데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게임이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게임 때문에 대학을 졸업 못했으니까 열심히 했겠죠? 아마 여기 분도 저보다 열심히 하신 분 없을 거예요, 게임은. 자, 두 번째는 독서. 독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독서를 늦게 했습니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한 서른 살 때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해도 1년에 한 2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글쓰기 제가 거의 1년에 한 권 정도 책을 썼던 것 같고요. 책만 썼던 게 아니라 일반 글도 많이 썼기 때문에 한창 때 썼을 때에는 1년에 A4로 한 1000페이지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한 게 사업. 저는 직장생활 1년 정도 해보고 나머지는 다 개인사업자거나 법인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한 게 강의인데요. 강의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작가가 책 써서 먹고 사는 건 정말 드물어요.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될까 말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강의 시장은 되게 큰데 책 시장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그 책 쓰신 분들 중에 강의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 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강의를 많이 했는데 특히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랑 부모 공부 나왔을 때는 그 해에는 제가 강의가 제 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회 이상 했었던 것 같아요. 지방 막 돌아다니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한 게 이제 방송이죠. 팟캐스트 방송 한 3년 정도 했고요. 요즘에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를 열심히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는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 상관이 없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섯 가지 중에 성공한 게 지금이야 조금 성공한 게 있지만 실패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책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뭐 완공과 일치가 잘 됐지만 그 전에 제가 첫 번째 책 조금 잘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크게 별볼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4년 동안 별볼 일이 없었어요. 별볼 일이 없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여러분께 노력해서 책을 냈는데 수입이 500만 원이야. 책으로 보는 인생 500만 원이라고요. 망했죠? 지금이야 우리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강의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이야 좀 낫지만 한동안 제가 그때 어떻게 읽고 계신가 부모 공부 100회 이상 했을 때 다 돈 받고 한 거 아니에요. 프로모션 때문에 그 책 프로모션 때문에 무료로 한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금전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고 저의 방송을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사업을 두 번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성공을 했냐 실패했냐 상관없이 제가 특정 일을 정말 열심히 해보니까 내가 이거는 정말 좋아하는 일이다 아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확신이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행복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뭔가를 찾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되게 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아는 것이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취미 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내가 아마추어 때 느꼈던 감정과 그거를 정말 본격적으로 했을 때 이게 프로에 갔을 때에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취미로 하거나 그냥 한번 경험해 보거나 아마추어 때 했을 때에는 이게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재밌어. 근데 천직 같아. 근데 막상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고 혹은 프로 영역에 들어가면 어떻죠?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게임이죠. 게임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고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죠. 그래서 아마추어 때는 와 내가 이 게임을 하는데 10시간 15시간 막 하는 거예요. 한창 때 체력 좋으면 18시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뭐 게임 봤는데 주변에서 잘한다고 그래. 그래서 뭘 꿈을 꾸죠? 프로게이머를 하죠. 근데 프로게이머가 되는 순간 완전히 상황은 달라져요. 왜죠? 게임을 즐겨서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대부분 합숙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초단위로 나눠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적에 대한 압박. 내가 여기 동네에서는 잘했었지. 가면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데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죠. 예. 우승자나 잘하는 사람 소수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가게 되죠.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 좋아야 되는데 그거를 아마추어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내가 이거를 정말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인계치를 넘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요. 열심히 해봤어야 돼요. 어느 정도 선을 넘는 정도의 열심을 해봤어야 아 내가 이거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 6개 생각해봤더니 한 3개 정도는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3개 정도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일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뭘 것 같습니까? 어디서 들었어? 맞아요. 강의예요. 강의.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죠 지금?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제가 많이 했다고 그랬죠? 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떨지는 않아요. 옛날 때는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진짜로.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떨지는 않지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단 몸이 안 좋아져요. 이게 제가 아무리 많이 해도 전날부터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강의를 하고 나면 이게 몸이 축 처져요. 정반대인 사람이 있죠, 신 박사님. 심박사님 이렇게 아팠거든요. 잠깐도 오늘 병원 갔다 오시는데 어저께 그 삼성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고 나서 쉬라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 형 강의했더니 좀 살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방송 했나요? 방송은 일단 제가 이렇게 얼굴 나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강의보다 나은 게 편집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게, 이제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사이의 경계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의아하실 수 있어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아, 무슨 작가가 글쓰기를 안 좋아해? 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 쓰고 나서 오는 그 보람은 엄청납니다만, 글 쓰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쓸 때, 이제 그 모든 그 두문분투라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다 이렇게 차단하고 골방으로 들어간 30일 시간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물론 그 30일을 딱 제대로 끝내고 나오면 뿌듯하죠. 근데 내가 이거를 엄청나게 좋아하진 않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독서. 독서는 좋더라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두 개 남았죠? 게임이랑 사업 남았죠? 그렇죠? 예. 제가 정말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예, 게임이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사업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업을 할 땐 몰랐고요. 사업을 두 번 망하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 망하면 되게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뼈아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사업을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0.1%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왜 실패했지 하면서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다음에 사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저희 와이프도 말렸습니다. 계속 말아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심지어 실패한다 할지라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그 일을 진짜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동급으로 중요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 내가 싫어하는 것도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죠?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내는 능력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면 대부분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혹은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거의 끝까지 가봤어요. 그러면 다른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왔을 때에도 어떻죠? 이걸 당연히 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걸 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또 하다 보니까 안 좋아.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 방송은 저한테 좀 부담이에요. 부담이지만 우리가 사업단에 올라갔을 때 제가 할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해내는 거죠. 여러분도 일을 하시거나 뭐 하실 때 그 일 전체가 내가 좋아하는 분야라 할지라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싫어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무언가를 실패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조차 열심히 해냈잖아요? 그러면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 성공과 상관없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이걸 열심히 했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한 게 사라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후회도 오고 허무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히든 에셋, 숨은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숨은 자산으로. 이게 숨겨진 자산이에요. 내 자산에 이제 숨겨져 있어서 때로는 내가 이 자산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신기하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 이것이 나한테 자산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얘기를 하면 제가 사업을 첫 번째 실패했던 것이 경제 커뮤니티 포털이었습니다. 커뮤니티 포털. 그 포털을 망하고 나서 제가 그때 편집장이자 이사였거든요. 제가 총괄을 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든 거에 대해서 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망한 지가 2011년인가요? 그러다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뭐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했지만 결국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보니까 아 자기개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제가 그거를 A부터 Z까지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들어가고 있고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내년에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총 기획하고 있고 아마 초창기 세팅을 할 때 제가 거기를 올인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사업을 실패했을 때 커뮤니티 포털 편집장을 했지만 거기에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어요. 2년 넘게. 근데 망하니까 제가 했던 노력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회가 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다 알 뿐만 아니라 제가 왜 잘못했는지도 알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습니다. 저한테 숨은 자산인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좀 지저분하게 읽어요. 지저분하게 읽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책을 읽을 때 막 써서 읽는 거죠. 그래서 막 쓰면서 이렇게 밑줄 치고 쓰면서 책을 읽기 때문에 책을 빌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을 사서 읽어요. 사서 읽는데 제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책은 계속 읽었다 했잖아요. 그럼 책을 사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책 사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택배가 오면 일단 와이프부터 얼굴 쳐다봐요. 진짜입니다, 진짜. 집에 돈은 별로 없는데 채우고 계속 사니까. 그럼 제가 그 가운데서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제가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돈은 없는데 책은 사야 돼. 근데 책을 좀 많이 사야 돼. 때문에 책을 샀을 때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책 샀는데 오! 난 정말 필요 없구나. 이상한 책이면 데미지가 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기간에 책을 살 때 제가 노력했던 게 무엇이냐면 선구안. 책을 골랐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고 좋은 책을 고를 수 있을까? 심지어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주변에 저에게 추천해 주신 분들이 거의 없고 제가 읽는 책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안 읽은 책들이었어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노력이 저한테 특별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했었던 뿐이에요. 그냥 사지 않고 이왕이면 효율을 높이자.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제가 지금 관련된 출판사가 이제 번역서를 하는데 판권을 삽니다. 판권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게 힘을 좀 발휘했어요. 그 알고리즘도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것도 힘을 못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판권 시장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괜찮은 책들은 대부분 출판되기 전에 판권을 사야 돼요. 출간되기 전에 원고만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했던 그 과정들이 엄청나게 힘이 되고 있어요. 그게 자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 결과가 실패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지만 실패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면 오늘 혜택이 있다.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는 내가 진짜 그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그걸 내가 안 좋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열심히 했으면 아, 내가 안 좋아하는 일조차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 경험이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내고 그거를 잘 해낸 게 그릿 정신으로 끝까지 해내는 게 중요하니까. 세 번째로는 내가 그걸 열심히 해서 실패했어. 그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에게 히든 에셋, 숨은 자산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운때가 맞았을 때 혹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상황이 맞아들었을 때 그 숨은 자산은 이제 숨은 자산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자산이 돼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빡독도 열심히 하시고 인생도 뭐든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